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전사 씁니까? 유가가 물론 선물 기준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이제 4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37불에 물론 이제 롤오버도 해야 되고 했습니다만은 야, 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상상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 어쨌든 주식도 지난 3월 4월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식보다도 몇 배 더 큰 변동성을 보인 게 유가죠. 그래서 오늘 유가 전문가 한번 모시고 향후의 유가 전망 그리고 그 외에 원자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선임연구원을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때 한참 변동성이 있을 때 한번 모셨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주식도 2분기에 사상 최대로 뭐 사상 최대는 아닙니다. 상당히 몇십 년 만에 최대로 올랐는데 유가는 거의 사상 최대라면서요? 상승폭이. 뭐 저점에서 오름폭만 놓고 보면은 그쵸 최대폭은 맞는데 근데 이제 가격만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안 올랐다. 가격 레벨 여전히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40달러 선은 꽤 오랜만에 회복한 거죠. 언제 40달러 선을 찍고 지금 40달러가 된 거죠? 사실상 연초 때 네.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이후니까 못해도 대략 한 4개월가량, 3-4개월가량 예. 정도 예. 오랜만에 40불대로 회복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영 연구원께서는 40달러 되니까 야 이거 제 주변은 야, 예전에 마이너스 37불 갔으니까 쇼츠 쳐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요. 아 이제는 뭐 탄탄하다. 예, 왜냐하면 팬데믹도 이제 확산돼도 경제활동도 재개하고 유럽은 뭐 이제 문호도 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예. 그 WTI의 가격에 있어서 밴드를 상단을 50불 예. 그리고 하단을 25불로 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단을 어쨌든 방향성을 그럼 놓고 보면은 하반기 때 저희는 40불 영역으로 회복한다라고 접근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회복되는 방향?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약간 부담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당장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지난번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격의 레벨 부담을 갖다가 좀 측정을 할 때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을 좀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놓고 봤었을 때도 좀 2018년도 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 이때 수준만큼 비율 자체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말 예. 즉슨 단기적으로는 좀 레벨 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가격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방향성 측면에서 어쨌든 회복이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인 영향 특히 이제 다다음 주에 JMMC 회의도 있을 테고 하니까 무슨 회의요? 예,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매달 JMMC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뭐 그 다음 달에 있을 앞으로 감산이라던가 예.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는 회의를 갔는데 네. 어쨌든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을 때 조금은 유의는 하자 단기적인 영향에 있어서 네. 이 정도로 좀 접근하고 있고요. 저 상방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이지만은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올라봤자 사실 저는 지금 40불 때인데 그럼 네. 10불 더 오르는 건데 예. 지금 이 정도도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수익률만 따져 봤었을 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많이는 못 먹네 이런 예.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죠. 50불 가면 25%입니다. 선물할 테니까 그것도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태도가 좀 좀 오락가락이라고 할까요? 뭐 그 감산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페크 회원국들 감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전쟁 해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예, 이제 뭐 지난주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요 최근에도 계속 언급이 나왔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이라크라던가 나이지리아라던가 카자흐스탄 같은 감산 이행이 부진한 국가들한테 예. 협박성으로 멘트를 날린 거거든요. 예. 감산 이행률 자체가 어떤 나라는 뭐 80%대 예. 100%를 갖다 미달하는 나라들이 계속 속출하니까 예. 한마디로 이거죠. 지금의 유가가 누가 만들었느냐 사우디가 만들었느냐 아니면 네. 오펙 플러스가 만들었느냐 그러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었다 이거죠.
예. 누가 봐도 사우디가 큰 희생을 또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또 몰래 뒤로 도망가려는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갖다가 좀 압박하는 모양, 예. 일종의 협박성 멘트 미리 단속하는 거죠. 예,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가 말 그대로 정말 다시 또 증산으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예. 뭐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은 정말 힘들 수 있으니까요. 예. 다시 또 이전으로 회귀하는 거니까요. 사실 리비아가 한때 예. 한동안 그 국제 원유 시장에서 그 원유 공급을 못했나 봐요. 지난 1월 달부터 못했죠. 그러니까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LNA라 해가지고 네. LNA와 GNA 간에 이제 양측 간에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예. 수출 자체가 중단이 됐었고요. 네. 생산 시설도 가동료 자체도 거의 뭐 불가항력 선언을 갖다 해버리면서 예. 공급 자체가 못했었죠. 예. 다시 나옵니까? 이제는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재개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수출 재개도 그렇고. 근데 사우디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걱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사우디랑 러시아 쪽에서 얘기가 나온 이제 소식통 통해서 얘기 나오기로는 앞으로 JMC 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우디는 더 내부 단속이 필요하겠죠.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그 투자 전만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해서 뭐 3, 4월 달에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예. 네, 뭐 거래량이 뭐 엄청나가지고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요 유가에 정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최진영 연구원께서 보실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 매니저 이제 애널리스트는 아니잖아요. 예. 원자재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보통 이제 선물을 많이 좀 접근을 하는데 근데 예. 이제 선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ETF 같은 경우에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다라던가. 예. 그러니까 선물 ETF는 뭐 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선물형 ETF인지 주식형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기준들도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선물형 ETF나 ETN보다는 좀 더 주식형이 낫다. 그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원자재만 단순하게 추종하는 ETN이나 ETF보다는 예. 그러니까 원자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에너지 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중심으로 된 ETF도 있을 테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형 ETF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ETF는 유가랑 거의 방향성이 비슷하거든요. 네. 거기다 롤오버나 이런 만기도 없을 테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방향성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 좀 더 이런 쪽에 투자를 활용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까지 3월 달에 왜 정말 엄청 내렸을 때 그때 이후에 그 주식형 ETF나 저 선물형 ETF가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긴 합니까?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사실 선물형 ETF나 ETN들은 완전 나가 떨어졌었죠. 나중에. 예. 근데 이제 주식형들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었죠.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제가 기억하는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예. 일부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뭐 60%대 이런 정도로 나왔었었고요. 네. 예. 그럼 그렇게까지만 놓고 보면 물론 지금은 좀 내려왔긴 했는데 예. 그렇게까지만 놓고 보면은 좀 적절하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갖다가 되돌리면 덜 지면서도 예. 단순한 방향성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주식형 이런 ETF가 그런 좋죠. 유의 리포트가 있으십니까? 그 예를 들면 유가 전망 리포트를 항상 쓰시는데 네. 예,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투자 유가에 대해서 베팅하시고 하면 좋겠다 이런 리포트도 있으세요? 저는 사실 리포트에 따로 그런 내용은 언급은 안 하는데요. 예,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예.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더니 방송에서 이제 코멘트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사실 굉장히 이게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럼요. 제 주변에도 예. 3, 4월 달에 굉장히 힘드셨던 예. 분들 예. 많으셨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주식형 ETF나 이런 거 하시라고 예. 하시려면 예예 하신다면은 예. 그래서 이런 거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 베이스이신 분들께서는 이런 주식형 ETF도 관심 예.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금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원자재 시장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투자 상품으로서 관심이 있으신 게 원유와 금이잖아요. 예. 금이 진짜 어느샌가 그렇게 또 올라 1800? 이제 1800 찍고 예. 그저께 좀 내려오게 했죠. 어쨌든 1800이 이제 최근 들어 신고가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계속 올라요? 사실 저는 2분기 때 1800 한번 터치 가능하다라고 보고 예. 그다음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우리가 유동성만 논할 게 아니라 예. 결국엔 금은 실질 금리랑 역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러면 또 유가랑 또 얘기가 연관이 되고요. 예. 그러면은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유가가 점진적 회복은 맞다라 보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은 인플레이션 점진적 회복하고 예. 유가의 기저를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 가서는 완전히 지금은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역전이 되겠죠. 예. 그걸 감안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성을 갖다 나타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내년까지 봤었을 때 올해 목표 타겟은 2000달러고 내년은 저는 요 상단을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로 할지 왜냐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예. 이거에 있어서는 이제 실질 금리랑의 레벨 차이를 갖다 좀 기반으로 좀 계산을 갖다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내년에는 상단을 갖다 더 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접근하고 오. 있고요. 금을 좀 사볼까 그런 생각이 우리 최진영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생각이 유가랑 금을 같이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해치도 되면서 지금 전망에 따르면 같이 둘 다 좋은 건가요? 괜찮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 어쨌든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견인하는 자산이고 네. 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자산이면서 예. 그렇게 본다면 사실 저는 이번에 하반기 전망에서 포트를 갖다 제가 짤 때 금은 여전히 제가 좋게 봤었거든요. 작년 예, 연말에도 예. 그렇고 계속 그래서 금에 대한 비중은 올해는 저는 못해도 한 44%에서 46% 가져가자. 예. 저는 에너지는 저는 올해 원래 비중을 아예 줄였었는데 네. 근데 저는 2분기 때부터 조금씩 늘리고 3분기 때는 좀 더 늘리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예. 그 같은 방향성도 맞다라고는 봅니다. 예. 유가 금 두 개 중에 하나만 투자하자 그러면 어떤 거 원하세요? 좀 그럼 금으로. 금이죠? 예. 예. 생골드네요. 금이 세다. 근데 그 예. 예, 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금의 레벨 부담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신 분들께서는 예. 은도 제가 또 추천하는 바고요. 너무 특이적이지 않아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은.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예. 은이 언제부터가 좋아질지를 갖다가 고민을 해보면은 네. 결국 경기가 바닥에 바닥을 확인할 때 은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바닥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가 대세 상승이 시작되기 그 지점 때 구리가 좋고 구리가 좋거든요. 예. 은은 그러니까 상대 성과만 놓고 봤을 때 금이랑 예. 분명하게 경기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예. 거를 그럼 그렇게만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은이 괜찮죠. 사실은 그렇군요. 금, 은, 기름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자재 전망이나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요.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권하시는 그 리포트가 있으면 좀 주시면 야, 예.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소개 좀 하고 네. 그렇게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최진영 연구원의 그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리포트를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에 너무 주식에만 이렇게 빠져 계시다고 생각하면 금이나 혹은 은이나 유가에 대한 리포트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영 연구원님 그 주말 잘 쉬시고요. 아, 예. 금요일 날 퇴근길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